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나시다, 나타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표적을 통하여, 표징을 통하여 부활의 증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절 때마다 말씀을 듣고 또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 본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부활의 증거가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부활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표징,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바로 부활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식일, 사바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그 당시에 무교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1월 14일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1월 15일 무교절 안식일 날이거든요. 무교절 안식일 이날에 무덤 속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1월 16일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그 안식 후 첫날 우리나라로 보면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 일요일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면 일요일이죠. 그 일요일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일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프로이라는 단어가 새벽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찍이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새벽인데 해가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빛이 없는 상태, 낮이 되지 않은 상태, 그 어둠의 상태, 그 새벽이죠. 새벽인데 그 어둠의 때에 누가 등장하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죠. 이게 누가복음 8장 2절에 한번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의 활동을 돕던 여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때 8장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바로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전에 지금은 이제 귀신이 쫓겨났죠. 이걸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축사 사역을 통해서 그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러면 몇 명의 귀신이 있었다? 일곱 명의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곱 명의 귀신이 그 안에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고 있었다? 괴롭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곱 명의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역할들을 했을 텐데, 무슨 역할들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을 상징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통에 보면, 죄의 7종이라고 하는 죄의 7가지 종류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탐욕, 두 번째는 교만, 세 번째는 음욕, 네 번째는 나태, 다섯 번째는 질투, 여섯 번째는 분노, 일곱 번째는
무절죄라고 하는 일곱 가지 이 죄와 악, 죄의 종류가 있는데 이 일곱 귀신이라고 하는 이 일곱과 이 죄칠종을 연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안에 일곱 명의 귀신이 있었고 그 일곱 명의 귀신이 이 여자 안에서 이런 일곱 가지 역할들을 해서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일곱 가지 죄를 범하고 있지만 이 여자가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 안에 있었던 그 귀신들이 이 여자로 하여금 뭐하게 했다. 이렇게 죄의 악을 범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낭만적으로 일곱 귀신이 있었는데 그냥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곱 귀신이 있었고 그 일곱 귀신이 이 안에서 여자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활동하고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일곱 가지의 죄악들을 행하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자 나오는데 그 여자는 이전에 어떤 여자였느냐라고 했을 때 일곱 귀신이 들려서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던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누구를 만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안에 일곱 귀신을 이거 아니잖아요. 이미 쫓아내줬잖아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일곱 귀신이 무엇인지를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었던 일곱 귀신이 뭔지 자기도 모른다고요. 자기가 뭘 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일곱 귀신이 들렸을 때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데 예수 부활을 통하여 자기의 그 상태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설명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에 오냐면 무덤에 오죠. 그 무덤에 왔다 문에 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떤 형태를 갖는 우리나라는 봉분이라고 하는 형태를 갖는데 이스라엘은 동굴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져요. 그 석회석 동굴로 되어 있는데 그냥 파서 들어가기에 잘 파지는 그런 돌이에요. 그래서 그 동굴 안에다가 무엇을 만드냐면 집처럼 무덤을 만들어서 그래서 한 사람만 이렇게 무덤 속에 하는 게 아니라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구약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무덤 속에 조상들이 있고 무덤 속에 그 시체를 놓는 장소가 있고 그래서 그 다 썩어서 뼈가 되면 그 뼈를 또 추려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옆에 다른 공간이요. 오른쪽 공간, 왼쪽 공간에 시체를 놓는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오른쪽 공간에는 그 뼈들을 그냥 수합하는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마리아가 그 찾아갔던 그 무덤도 마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무덤에 와서 근데 이 무덤은 사용했던 무덤은 아니고 새 무덤이다 그랬어요. 무덤에 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해도 뜨지 않고 사람들도 없고 깜깜한 어둠인데 어디에 간 거예요? 무덤에 간 거죠. 우리 생각할 때 무덤이요.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요. 그것도 여자 혼자요. 근데 지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누가복음 23장 5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찾아온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 보시면 도라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도라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게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장례를 치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어떻게 해요? 안식후 첫날에 무덤에 와서 지금 장례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우리의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무덤에 온 여자, 그 여자가 바로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뭘 보았느냐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돌입니까? 당연히 무덤을 닫고 있었던 돌이죠. 그러니까 이 돌은 무덤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덤 문을 찾아봤더니 어떻게 되었느냐면 동그랗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그 동굴을 동그란 돌인데 그 돌이 그냥 맷돌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납작해서 동그란 돌이에요. 그래서 그걸 굴리면 이렇게 쭉 굴러가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이 무덤문입니다. 그 무덤문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 무덤문이 있는데 그 무덤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옮겨졌다는 것은 닫혀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는 것이죠. 무덤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무덤문이 열려진 이 사건이요. 이 사건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그 죄와 사망의 종노로 타던 사람들, 그 사망의 종노로 타는 사람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한 번도 열려지지 않았던 그 사망의 문, 그 무덤의 문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덤문이 열리는 사건이 성경에 언약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바치죠. 그 번제를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뭐를 차지한다? 성문을 차지하죠. 근데 무슨 성문이요? 그 대적의 성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 대적이라는 단어가 사탄이라고, 사타나스라고 하는 사단이라는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씨는 내가 아브라함이면 씨는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 대적의 성문이요. 사단의 성문을 차지한다 되어 있죠. 그 사단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 마귀가 사망의 왕노릇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사망이 그 문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그 문을 지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다 없다. 못 나오고 사망의 종노릇하며 그 무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해서 이삭 바쳤더니 결국에는 뭘 주시기 위하여?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신 데에는 이유와 목적, 아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요. 그 문을 차지하는데 그 문이 뭐냐? 그게 바로 대적의 문이요. 사망의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의 문, 사망의 문을 차지하여서 그래서 그 문을 여는 그 시작이 바로 누구냐면 이삭의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문이 한번더 나오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4장 60절 말씀 보시면, 이삭의 언약이 지나고 나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24장 60절 말씀해 보시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는 대적이 아니죠. 원수의 성문이죠. 내 씨라고 되어 있죠. 그럼 리브가의 씨죠. 그리고 리브가의 씨가 누구냐고요?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인데 그 언약은 야곱에게 갔죠. 그 야곱이 차지하는 성문이요. 당연히 원수가 그 성문을 차지하고 있겠죠. 그 성문이 뭐냐고요? 사망의 문이라고요. 사망의 문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는 이삭이 차지해야 될 사망의 문이 있고, 두 번째는 야곱이 차지해야 될 사망의 문이 있는데, 그 이삭이 차지하는 그 사망의 문, 그래서 생명의 문으로 바꾸는 그 문이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차지하는 문은 어떤 문이냐? 그 가진함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그 문, 그 문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무덤 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덤 문은 이전에 그 무덤을 막아두는 그 사망을 막아두는 그래서 종로로 타는 그 문이었고 원수의 문이었고 대적의 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이 사망이 더 이상 사망의 문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문이요. 이 문을 통하여
정결함이 시작되고 이 문을 통하여 거룩함이 시작되는 생명의 문, 영생의 문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망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문이 열려서 그래서 푸뉴마 그 사망의 문이 이제는 푸뉴마 생명의 문이 되어서 더 이상 그 문은 지옥의 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 문이 무슨 문이 된다? 천국의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 1단계예요. 생명의 1단계는 뭐냐면 문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문은 뭐가 시작되느냐? 정결함이 시작되고 거룩함이 시작되는 문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문이 열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증거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달려가죠? 근데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죠. 그럼 시몬 베드로는 누굽니까? 시몬이란 단어가 시무온이란 뜻이에요. 뜻은 말의 뜻이 있죠. 들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들음이란 뜻이고요. 이 시무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죠. 그 야곱의 몇째 아들입니까? 첫 번째가 루벤, 두 번째가 시므온.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일반적인 보통적으로 사람들이 이 이름을 지을 때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어떤 닉네임이죠. 별명과 같은 건데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바위라는 뜻이에요. 시몬 베드로. 시몬이 이름이고 베드로는 별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누굽니까? 이 제자는 요한이에요. 오늘 본문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그 요한이 자기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쓸 때는 요한이라 쓰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다라고 항상 그렇게 해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던 자 하면 누구냐면 아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구나,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몬과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이 달려가다라는 단어가 트레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트래킹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트레코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아주 급히 어떻게 뛰어가는 건 아니고 급히 달려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급히 달려가서 말하되 뭐를 말합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첫 번째 가져갔다는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 이 가져가는 게 뭐예요? 허락받고 가져간 게 아니죠. 훔쳐간 거죠. 도둑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무덤에, 이 주님은 돌아가신 주님이죠. 이 주님이 12절 말씀해 보시면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뒤였던 곳, 시체란 단어가 나오죠. 이게 예수의 시체라고요. 시체라는 단어가 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 그 소마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막달라 마리아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두 명의 제자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덤 속에 시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시체가 그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예, 우선은 그 무덤 안에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이 상태를 2절에서 설명한다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시체가 없는 무덤을 뭐라고 부릅니까? 빈 무덤이라고 부르죠. 원래 무덤은 뭐예요? 그 안에 시체가 있는 걸 무덤이라고 하죠. 이게 비유라고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고요. 그 안에 뭐가 있을 때, 시체가 있을 때 무덤이라고 하고 그 안에 사망이 있을 때 무덤이라고 하는데 그 시체가 없다, 그 사망이 없다. 그러면 그게 무덤인가요? 무덤이 아닌가요? 무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무덤 속에 시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망이 있다 없다. 사망이 있어야 되죠. 그 사망이 왕 노릇해야 되는 그 무덤 속에 더 이상 사망이 없고
빈 무덤이 되어 있는 그 상태예요. 그 빈 무덤이 바로 부활의 두 번째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의 결과만 보는 거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에 언약되어 있죠. 예, 무덤 속에 시체가 없는 상태, 무덤 속에 사망이 없는 상태,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여호수아 11장 23절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뭐가 그쳤다? 전쟁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죠. 그 땅 속에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전쟁을 해서 물리쳐서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되어 있죠. 이 빈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결과라고요. 사망과 생명의 그 싸움에서 주님께서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사망이 없으신 생명이신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사망과 생명이 싸워서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서 그래서 사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빈무덤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증거, 이 빈무덤의 증거는 결국에 뭐가 끝났다? 이 사망과 생명의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열리는 것도 부활의 첫 번째 1단계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그 안에서 사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는 무덤, 그 사망을 뭐라고 그랬죠? 다나토스라고 되어 있죠. 그 다나토스가 전쟁으로 죽은 상태, 그 다나토스가 없는 상태, 이것을 다나토스의 죽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나토스의 죽음, 사망이 없으니 이제는 더 이상 무덤이 아닌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활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무덤이 사망으로 인하여서 그 무덤을 통해서 나오면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녀가 됐는데 이제는 그 사망이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이 시작되는 요람이 된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무덤은 시체가 들어가는 사망이 들어가는 끝지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망을 뭐로 바꾸셨느냐면 생명으로 바꾸셨다. 근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몸은 이 소마라고 하는 우리의 몸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사망의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내 몸속에 사망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은 뭐다? 뭐와 같다? 무덤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몸이 무덤인 거예요. 내 몸속에 사망이 있다고요. 근데 내 몸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생명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내 몸이 생명의 시작인 요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와서 뭐 하시기 때문에, 전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수아나 예수나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사망과 전쟁을 치르신다고요. 그 땅 속에 있었던 일곱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신다고요. 탐욕과 교만과 음욕과 나태와 질투와 분노와 무절제라고 하는 이 악한 것들과 주님께서 전쟁을 치르셔서 어떻게 하신다? 승리하셔서 나타난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빈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무덤은 두 번째 부활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절 말씀부터 보시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듣죠. 그 다른 제자가 듣죠. 그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그랬죠. 그 제자가 나가요. 어디에서 나가요? 당연히 집에서 나가겠죠. 10절 보시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죠. 요 집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오이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 단어가 없어요. 그냥 아우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원래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 들판에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 집이요? 성령 세례를 받았던 집이요. 그 집이 어딘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거기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3절에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갔다 그러면 당연히 집에서 나갔겠죠. 그 집에서 어디로 간 겁니까? 무덤으로 가신 것이죠. 그러면 이 무덤은 이제 두 가지가 지났죠. 한 가지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무덤이죠. 그렇죠? 문이 열려 있는 무덤이고 두 번째는 더 이상 그 안에 사망이 없는 무덤이죠. 이 무덤을 빈무덤이라고 그랬죠. 그 무덤으로 갔는데 그 무덤에서 세 번째 증거, 부활의 세 번째 증거, 세 번째 단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4절 말씀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다름질했다라고 하는 트레코 똑같죠. 아까 트레킹 트레킹 할 때 그 트레코라는 단어예요. 걷는 건데 아주 빨리 걷는 거죠. 트레킹이요. 둘이 막 다름질을 해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그러니까 달리기를 했는데 요한이 1등 그리고 베드로가 2등 당연히 마리아도 3등을 하겠죠. 나중에 달려서 오겠죠. 뒤따라 오겠죠. 3등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럼 무덤에 이르렀을 때 이 무덤 문이 열려 있죠. 그 안에는 시체가 없죠. 사망이 없죠. 그런데 이 무덤에 갔을 때 그 무덤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누구만 있어요? 요한만 있어요. 요한만. 새벽이고 깜깜하고 요한만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굽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그랬죠? 굽부려라고 돼 있죠. 몸을 안으로 굽혀서 그 안을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몸을 굽혀서 쳐다보는데 뭐가 보였느냐면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 할 때 그 안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느냐면 세마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마포는 뭡니까? 세마포는 배로 된 붕대 같은 것이죠. 몸을 둘둘둘둘 말기 위해서 감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 세마포인데 그 세마포만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를 감는 거죠. 그 시체는 없고 뭐만 있더라? 세마포만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증거 세 번째입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시체가 없는 세마포요. 그 시체가 없는 세마포가 부활의 세 번째 증거예요. 그것을 보았으나 그러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무덤에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무덤 밖에서 어떻게 했다?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시몬 베드로는 뒤에 따라와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죠.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무덤에 들어갔을 때는 요한이 옆에 있는 거죠. 무덤 밖에 있고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죠. 왜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과격해요. 그러니까 뭐 무서운 것도 뭣도 없어요. 막 숨 차서 달려오다 보니까 아 무덤인지 뭔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은 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긴 좀 달라요. 데오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구경하다 그래서 식별하다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훑어보는 이런 어떤 보다 블레포가 아니라 가서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안에를 구경하듯이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두 가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마포가 놓였고 5절 똑같죠? 요한이 본 거 똑같죠? 세마포가 놓였고 플러스 하나 더 있죠. 또 머리에 쌌던 7절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뭘 봅니까? 수건을 보죠. 그 수건은 뭐 하는 겁니까? 머리를 쌌다라고 돼 있죠. 원래 수건은 두 가지 용도가 있죠. 우리가 보통 세수하고 나서 얼굴을 씻는 닦을 때 쓰는 수건 이것도 수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하나가 있죠. 시체를 싸는 데 쓰는 수건이요. 근데 어디 시체에 어디 머리를 싸는 수건을 예, 이 수건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세마포와 수건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마포와 수건이 결국에는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부활의 세 번째, 네 번째 증거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사망이 없는 옷이죠. 시체가 없는 옷이고 수건은 뭐예요? 그 머리를 쌌던 거니까 그 머리, 시체에 그 머리가 없는 수건이요. 사망이 없는 수건을 말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표징으로서 표적으로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뭐를 말하고 있다고요?
머리를 싸고 있었던 옷도 없고 수건이나 세마포는 결국에 옷이잖아요. 시체를 쌓는 옷이고 사망을 쌓는 옷이라고요. 그 사망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이요. 성경에서는 그 옷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사망이 머리를 쌓고 있을 때 이 수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부정함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몸을 싸고 있을 때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증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어디에? 레위기서에. 레위기서 11장부터 17장까지 는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18장부터 27장까지는 그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꿔주는 생명의 말씀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여기에서도 두 가지 옷이 나오는데 하나는 머리를 쌌던 옷이요. 그 옷은 사망의 옷인데 그 사망의 옷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부정함의 옷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몸을 쌌던 옷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가증함의 옷이다라는 이 옷 때문에 우리는 부정한 행실을 하고 그리고 가증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함이나 가증함이나 라고 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머리에서 나오는 있고 몸에서 나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머리에서는 부정함이 나오고 몸에서는 가증함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체를 쌌던 옷이 사망을 쌌던 옷이 그냥 무슨 옷이 되는 거예요? 시체가 없는 사망이 없는 옷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에 쌌던 수건은 그때부터는 뭐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가증함의 그 옷이 거룩함의 옷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 네 번째 증거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없는 빈 세마포와 이 수건은 결국에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으면 서신서에서 교회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면 확인이 되겠죠.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뭐하고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 행위가 옷이라고요. 그 옛사람이 사망의 종로로 타는 나라고 자기라고 한다면 그 사망의 종노릇해서 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 사망의 일들이라고요. 그 사망의 일들 그 옷을 모아라. 벗어버리고 그리고 뭐 입어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존재의 상태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돼 있죠. 그 옛사람의 옷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사망의 옷, 그 수건과 세마포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벗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빈 세마포와 그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망의 옷, 옛사람의 그 행위를 어떻게 하시느냐? 벗겨주셔서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탐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고 무엇을 따라서 살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시는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저는요 세마포를 좀 구분해서 머리 쪽에는 머리 쪽에 있는 역할이 있겠고 그리고 머리에서 파생되어진 그 뒤에 나오는 과정을 세마포라고 한다면 이 머리 쪽에 있는 것을 탐욕과 교만과 음욕 이 세 가지라고 한다면 그 몸 쪽에 있는 것을 나태와 질투, 분노와 무절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세마포로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가증함을 거룩하게 하시는 수건과 세마포를 벗겨주시고 완전히 벗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에이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밖에 있다가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자기도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하고서 믿었죠.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믿었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은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건가요? 아니죠. 무엇을 믿은 거예요? 여자의 말을 믿은 거죠.
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덤 문이 열렸다 얘기했겠죠. 두 번째는요. 시체가 없다, 사망이 없다라고 얘기했겠죠. 세 번째는요. 자기들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세마포가 비어져 있고 수건이 비어져 있다. 이거 자기들이 네 가지를 다 확인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표적을 믿은 거예요. 빈 무덤을 믿고 그리고 문이 열린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믿고 그리고 빈 세마포와 빈 수건을 믿는 거죠. 이게 부활의 첫 번째 단계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단계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단계를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기독교 전통에는 성서 읽기,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읽기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읽기의 단계예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기의 단계예요. 그래서 어떤 단계가 되는 것입니까? 빈 무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무덤 문이 열린 게 보이기 시작하고 빈 세마포와 그리고 빈 수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읽어지고 확인되는 단계예요.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눈에 보이는 부활의 증거요. 이게 네 가지로 쭉 설명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예수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는데 그 말이 앞에서 두 가지였고 자기들이 확인한 게 두 가지죠.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팩트, 그 표정만을 믿는 신앙, 이게 바로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제자들의 믿음이고 또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이 믿음도 중요해요. 이 믿음도 중요한데 이 믿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에서 더 성장하고 더 자라서 어디까지? 그 완성의 단계까지, 완전의 단계까지, 영생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죠?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설명하고 있죠. 이 얘기는 이들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뭐를 믿어야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제자들은 성경 구약이죠. 구약에 그가 예수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눈에 보이는 표적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두 제자가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갈 때 기쁨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죠. 눈에 지금 확인한 것은 주님 부활하셨다가 아니라고요. 뭘 확인했다? 무덤 문이 열렸다. 그리고 무덤 속에 시체가 없다. 빈 무덤이 되었다. 그리고 빈 세마포와 빈 수건만 있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읽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이게 부활의 증거인지도 모르고 이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게 아니죠. 누가 예수님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하면서 슬픔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한 명의 지금 빠져있죠 성경에? 누가? 막달라 마리아요. 쫓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빠졌는데 여자는 그럼 그 자리에 어떻게 있어요? 남아있겠죠. 그게 바로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절부터 보시면 11절, 12절, 13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인데 그 뒤부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18절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두 번째 단계가 이 묵상의 단계인데요. 그 묵상의 단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11절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라고 돼 있죠. 제자들이 달려갔을 때 뒤에서 쫓아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에 있다가 제자들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다가 마리아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가고 나니까 이제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다? 마리아예요. 이 부활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증거를 누구에게 보여주냐? 마리아한테 보여준다고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다?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마리아라고요. 그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마리아에게 보시면 일곱 가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일곱 가지 증거를 보여주신 이유는 뭐다? 네가 구원받은 내용이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일곱 귀신이 안 들려봤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이 여자는 안다고요. 일곱 귀신이 들려봤기 때문에 이전의 사망의 상태가 뭐고 이후의 생명의 상태가 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이 여자였다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무덤은 빈 무덤이죠. 사망이 없는 무덤이죠. 이 무덤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그 좋은 것이면 울어요? 아니면 웃어요? 웃어야 되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좋은 것을 앞에 두고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울고 있을까요? 몰라서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다고요. 그 부활의 증거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을 때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을 읽으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신다고요. 빈 무덤을 보여주시고 문 열리는 게 보여주시고 그 옷들이요, 수건과 빈 세마포들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때 여러분은 그것을 볼 때 나쁘다라고 느끼더라는 거예요. 제발 이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내용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일은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어떻게 하고 있더라? 웃어야 될 때 울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고 있더니 이 울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오는 거냐면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흐느껴 울다라는 뜻이에요. 막 그 뭐랄까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생각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생각입니까? 시체를 도둑맞았다라고 하는 생각이요. 장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요. 내가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셨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뭐를 보지 못하게 하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증거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기쁨이 어떻게 해요? 슬픔으로 이건 빼앗긴 거죠. 기쁨을 주셨는데 부활의 증거들을 주셨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슬퍼하는 슬픔의 근거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면서 굽으려 몸을 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곳에 무엇이 있나요? 이게 12절이에요. 아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섯 번째 증거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증거가 나오는데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죠. 그 천사는 뭡니까? 안겔로스죠. 안겔로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 이런 존재들이죠. 3차원적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4차원적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는 존재죠. 3차원과 4차원을 다 통할하는 존재죠. 왔다 갔다 하는 존재죠. 그래서 그 3차원과 4차원을 왔다 갔다 해서 어디? 5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4차원에 있는 존재가 3차원에 있는 우리, 육신의 땅에 있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존재, 그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들이고 안겔로스고 사자고 천사라고 그랬죠. 천사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존재 이름이 아니다 그랬죠. 천사라고 하는 이름은 존재 개념이 아니라 직위 개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도 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언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자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얘기한다. 존재를 얘기한 4차원적 존재를 얘기한다고요. 그 4차원적 존재가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사자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네, 두 천사가 예수 시체 뉘었던 곳에 있는데 한 천사는 어디? 머리편에 있죠. 수건이 쌓여 있었던 곳에 천사가 하나 있죠. 그러면 그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빛이요 생명이다라고 되어 있죠. 머릿속에 생명의 말씀을 주는 존재가 그 안에서 있다라는 얘기죠. 머리 쪽에 천사가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죠. 그럼 발편에 있는 천사는 무슨 생각을 줄까요? 무슨 말씀을 줄까요? 생명의 말씀인데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말씀이요. 네, 앞에서 머리 쪽에 있는 천사는 괜히 천사가 아니라 그 천사가 그 머리 쪽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괜히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서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발끝까지요. 그러니까 머리가 시작이라면 그 발끝까지 그 끝에 있었던 천사는 뭐 하는 거예요? 세마포 그 옷이요.
그 세마포 그 옷이 사망의 옷이었는데 이제는 무슨 옷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생명의 옷으로 생명을 공급하고 말씀을 공급하는 존재로서의 두 천사라고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죠. 그러니까 머리편에 있었던 천사가 다섯 번째 부활해 진 거고 여섯 번째 증거는 발편에 있었던 천사가 여섯 번째 증거인데 그 다섯 번째 증거를 가진 천사는 이제 가증함이 아까는 없어졌는데 이번에는 뭐가 생기냐면 정결함이 생기는 천사예요. 내 생각 속에 정결한 생각들이 들어온다고요. 내 생각 속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구분되는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편에 있었던 천사는 그 발편까지 있으면서 온몸을 두르고 있었던 사망의 세마포를 생명의 세마포로 바꿔서 그 가증함이 없어졌는데 없어진 그 자리에 뭐를 공급하기 시작하냐면 생명을 공급해서 거룩한 행실들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정결함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 삶 속에 소마, 내 몸 속에 이 거룩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뭐가 활동하고 있다? 두 천사가 머리 쪽에서 발끝까지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들이 이르되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마리아한테 말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 물어요. 왜 묻죠? 천사들이요? 이건 울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울 상황이 아닌 건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이것은 웃어야 되는 일이고 기뻐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 현실 속에서 내가 생각할 때에 훔쳐갔다라든지 나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 일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나쁘다 슬프다고 받아들여서 몸에서 눈물을 막 흘리더라는 거예요. 왜 우느냐 물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이유를 대답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훔쳐갔다. 그런데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한다고요. 아직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빈무덤으로 인해서 울고 있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빈무덤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 빈무덤은 정결함이요. 그 빈무덤은 거룩함으로 가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이 와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근데 이 여자는 여전히 뭘 하고 있더라. 눈에 보이던 그것을 붙들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계는요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무슨 단계입니까? 성경 읽기에 묵상의 단계 때 나타나요. 그리고 묵상의 단계 때 뭐가 들리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것을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그렇게 많이 가리켰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 가시거든요. 엘로힘 구약에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신들이에요. 신들인데 어떤 차원의 신들이요? 4차원에 있는 신들이요. 그 4차원의 신들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단이 있는데 예, 천사나 사단이나 다 어떤 차원에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 땅에 있는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게 다 누구의 음성으로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 천사의 소리도 하나님의 소리 듣고 마귀도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전제해야 되냐면 1단계가 전제되어야 돼요. 1, 2, 3단계예요. 눈에 보이는 예, 이 단계를 지나가야 돼요. 말씀을 읽기 단계가 지나가서 그래서 2단계 생각하기 묵상하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 속에서 기도 너무 많이 하면 음성이 들리는데 문이 열리는데 누구의 문이 열리냐면 가증함의 문이 열리고 부정함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첫 번째 십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할 때 그 다른 신들, 그 다른 신들이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그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게 왜 첫 계명이냐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천사인지 마귀인지 엄밀히 보면 이 단계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의 단계는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도 엄밀히 보면 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알더라 모르더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묵상의 단계 때는. 그러나 1단계 읽기의 단계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아니라 사단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99.9%예요. 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진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일곱 번째 증거죠. 부활의 증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증거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켰다는 건 무덤 안을 쳐다보고 있다가 무덤 밖으로 돌이켜서 누가 서 있는 것을 보냐면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요 보다라고 하는 단어도 아까 베드로가 보는 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구경하다 보다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했다. 이 예수는 무슨 예수입니까? 죽으신 예수인가요? 예, 죽으신 것도 맞죠? 예, 그러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죠. 저주와 운명을 어떻게 진멸하신 예수이죠. 예, 사망을 통해서 왕노릇 하고 있었던 마귀를 멸하신 예수께서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이신 인주를 알지 못했다. 보았으나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봤는데 그 사랑하시던 주님을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봤을까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의 몸을 설명하는데 몸의 부활을 설명하는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죠.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무슨 몸이에요? 영의 몸이죠. 영의 몸. 이 영의 몸은 4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죠.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영의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신령한 몸은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시간과 공간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을 입으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3차원적인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예수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부활하신 예수는 3차원과 4차원을 넘어 5차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입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나 그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5차원적 신령한 몸을 입으신 분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3차원적인 증거 4가지를 보고 4차원적인 증거 2가지를 보고 그리고 5차원적인 증거 1가지를 지금 보고 있죠. 그 5차원적인 증거 1가지는 뭡니까? 예수죠. 이 예수가 부활의 마지막 7번째 증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똑같이 물으시죠. 왜 우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으셨어요.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왜 우느냐 그랬더니 시체를 잃어버려서 운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져갔으면 좀 가르쳐달라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두 번째 대답이죠. 누구를 찾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가져간다. 뭘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죠. 그 시체를 가져가겠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 예수를 찾는다 그 얘기죠. 근데 예수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죠. 부활하신 주님 예수가 아니라 뭐 하신 것입니까? 죽으신 예수의 뭐를 찾고 있더라? 시체를 찾고 있었던 여자. 그 여자가 바로 누구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고 이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으신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까? 우린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부활하셨다면 증거를 보여라. 돌아가셨던 분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이 여자의 신앙의 상태와 똑같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찾는다고요. 신령한 몸을 입으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그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그분이 그분인 것을 아는 것이요. 이것이 마지막
부활의 단계요 부활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몸을 다시 또 돌이키죠. 돌이켜서 스투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들다 반대로 몸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라보니 아니 히브리로는 라보니고 헬라어로는 이는 디다스칼로스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죠. 영과 혼과 육이 예수의 증거들을 통해서 세 가지가 이렇게 다 보여주시니까 그제서야 주님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알아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시죠. 예수님을 만지지 말라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 이유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것이고 나오신 것이죠. 그리고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아직 올라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방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좀 전에 무덤에서 나와서 너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 내 형제들이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형제들이 된 것은 그 근거가 나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형제가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형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랬잖아요. 그럼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은 나한테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내 형제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그러시죠. 내 형제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세 가지가 나오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여자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자 이 18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그러죠. 이 보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블레포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네, 눈으로 보다 내면으로 마음으로 보다 알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하면서 앞에 17절에 있었던 얘기를 어떻게 이르다 라는 단어가 말하다 라는 레고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안겔로라는 단어를 써요. 안겔로스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전령으로서 사자의 일을 수행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내용을 안겔로 했다는 거예요. 전령으로서 사자로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었다 알려주었다 공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 사건의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 일곱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덤문이 열리고 두 번째는 빈 무덤 사망이 없는 빈 무덤, 세 번째는 빈 세마포, 네 번째는 빈 수건, 다섯 번째는 천사 일, 여섯 번째는 발끝에 있는 천사, 일곱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서 천국 낙원 부활 영생이 완성되었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경험이 삶의 현실이 사망으로 여러분을 생명 없는 것처럼 속일지라도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총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송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셨건만 우리는 보고도 알지 못하고 생각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고서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는지 늘 살펴보게 하시고 늘 점검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생명을 그 영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